우리가 사는 지구 자연계에는 다양한 힘이 있습니다. 잠깐만 생각해봐도 여러 가지의 힘이 금방 떠오를 겁니다. 이렇게 다양한 힘들은 사실 네 가지의 대표하는 힘에 속한다고 합니다. 이번 영상에선 이 네 개의 힘은 무엇인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개의 힘을 통틀어 기본 상호작용이라고 하며 자연계에 존재하는 가장 기본적인 힘을 말합니다. 첫 번째 기본 상호작용은 중력입니다. 중력은 질량을 가진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으로 물체의 질량과 거리에 관련된 힘이죠. 두 번째 기본 상호작용은 전자기력입니다. 전자기력은 전기력과 자기력을 함께 이루는 하나의 통합된 힘을 말하며 전하를 띤 입자들의 상호작용을 의미합니다. 세 번째 기본 상호작용은 강한 상호작용입니다. 강한 상호작용은 중력과 전자기력보다 생소한 용어로 원자 핵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를 핵자라고 하는데 이 핵자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으며 이 핵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말합니다. 또는 이 핵자들도 사실은 더 작은 단위로 구성이 되며 핵자들이 가지고 있는 단위인 쿼크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말합니다.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본 상호작용은 약한 상호작용입니다. 약한 상호작용은 중성자가 양성자로 붕괴되는 과정에서 발견된 힘을 말합니다. 즉, 베타 붕괴 과정에 작용한 힘을 말하죠. 이 기본 상호작용의 상대적 크기를 비교하자면 강한 상호작용, 전자기력, 약한 상호작용, 중력순입니다. 지금까지 자연계에 존재하는 네 가지 기본 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우리가 아는 여러 힘들은 이 중 어디에 속할지 생각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